반갑습니다. 오늘은 들모자를 그릴 겁니다. 자, 들모자는 언제 사용하죠? 들모자는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라고 모자를 쓰는 거죠. 자, 들모자는 털실의 폭신폭신한 느낌, 털실의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들모자가 짜여지는 털실의 폭신폭신하면서도 이렇게 짜여지는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을 따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강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은색과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농도로 모든 색을 만들죠. 덧칠하지 않고 스케치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패턴을 찾으면서 리드미컬하게 경쾌하게 패턴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역시 조금 집중해야 되겠죠. 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집중했더니 피곤하다. 그러면 그린 거 거기까지만 하고 스톱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 수업의 재미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콩나물을 그릴 때는 천천히 집중하면서 세심하게 그리는 거였죠. 오늘 들모자는 들모자의 따뜻한 느낌이나 리드미컬한 느낌,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패턴을 찾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리게 되는 하늘. 하늘은 대범하게 성큼성큼 그려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범하게, 성큼성큼 또는 세심하게 이런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 이상 누구에게나 체질에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내 체질에 맞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러한 형태의 들모자를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대로 한번 바꿔 놔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될 텐데 이제 들모자와 방울이 만나는 부분부터 그려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굵직굵직한 선으로 보이면 굵직굵직한 선으로, 굵직굵직한 점으로 보이면 굵직굵직한 점으로, 또 반면에 가느다란 선이나 점으로 보인다면 가느다란 점이나 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들모자의 방울 색깔이 푸른 보라색인데 내가 그리는 색깔은 붉은색이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는 작가가 자기의 느낌대로 나는 파랗지만 빨갛게 그리고 싶어. 그럼 지 맘대로 그리면 됩니다. 자기가 느낌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사진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자신의 느낌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들모자의 방울은 들모자와 방울이 만나는 부분, 지금 그려지는 것 같이 바깥쪽으로 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불꽃 축제 때 불꽃이 트이듯이 실로 보이면 실로, 점으로 보이면 점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한줄한줄한점한 점을 조금 정성껏 그리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방울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면 이제 첫 단, 한 단을 그리면 되겠죠. 자, 보이는 색깔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색깔을 하면 됩니다. 자, 내가 볼때저첫 단의 패턴은 X자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X자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C자 형태 비슷하네.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때 색의 농도는 아이스크림 농도.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패턴이 가운데 눈에서 가까운 쪽은 크게 되지만
자, 저렇게 크게 다시 작아지고, 작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입체감이 나는 것이 좋겠죠. 뿐만 아니라, 글자로도 저런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단이 하나 닿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글자로 할수 있죠. 사랑해요. 이렇게 글자로도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알파벳으로 A, B, C, D 이렇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 실두 가닥만 빼주면 그리다가만 틀모자, 아니 짜다가만 틀모자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완성할 수도 있고요. 자, 이왕이면 끝까지 완성시키는 게 좋겠죠. 틀고자는 역시 털실의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느낌, 이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가 느낌대로 색을 표현하고 패턴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잘 표현했다면 작품을 잘 마무리해서 전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 간의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아야죠. 그리고 일지 좀 되겠죠? 수고했습니다.